화살처럼 터뜨리는, 그리고 찬란하게 개화하는 어떤 그런 그 놀라운 어떤 그런 그 순간들을 보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감동이랄까, 감격이랄까. 그래서. 금희의 5월에서 시장 판 사람들이 보여주는 자발적인 시민 공동체의 모습. 그것이 바로 박효선이 복원해낸 광주의 진실이며 그가 전하고 싶어 했던 5월 정신이었다. 역사란 기억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했던 박효선. 그는 광주는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며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광주를 말하고 광주의 5월을 말하고 5월 정신을 말했던 박효선. 그는 영원한 5월 광대다. 5월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부담감이 아닙니다. 짐이 아니에요. 부담감이나 짐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에너지고 우리들이 후세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소중한 그 우리들의 자산이라고 저는 바라보거든요. 민들레 꽃처럼 살아야 한다. 내 가슴에 새긴 불타는 투혼. 무수한 발길에 짓밟아